신발 풍선 되게 붙고 넣어놓자 먹어. 고추 야 스티커 한 개 쟤 존나 싸가지 없어. 어 그런 건가? 현빈 같은 시크릿 가든의 김주원. 그럼 나 길라임? 왕주 씨는 언제부터 그렇게 이뻤나?라고 해주는 거야 스티커 한 개? 그럼 나는 부끄라. 구름 스티커 한 개. 아 진짜 막국수 먹고 싶다. 정말 진심. 아 막국수 너무 먹고 싶다. 아, 이렇게 보쌈이 질릴 때쯤에 막국수를 먹어줘야 된다고. 막국수에 보쌈이 왜 따라오는데? 아. 이거 한 번 더 할까? 중계방 왜 갔어? 스티커 한 개 왜 중계방 갔어? 내가 오랜만에
중계방에서 자꾸 나보고 정주리 같다고 얘기해서 내가 진정한 정주리가 뭔지 보여줄게. 정주리야. 맨 방송 첫날부터 정주리 닮았다는 얘기를 그때부터 들었어. 지금까지 하루에 진짜 한 10번은 기본이야. 이제는 내가 정주리 같아. 정말 너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진짜 정주리를 보고 있으면 날 보는 것 같아. 아, 배부르다. 뭐 물어보는 거야, 자꾸? 이거 물어보는 거야, 이거 물어보는 거야? 이거 무쌈이고, 이거는 김치야, 김치. 언니 설리 닮았어요. 신상춤이거든? 옥수전 신상춤? 원, 투, 쓰리, 지로. 원, 투, 쓰리, 지로. 뭐죠? 아, 배불러. 게 거기 있지 말고 본방으로 와. 중계방 원래 채팅 잘 안 해. 원래 중계방에 있는 애들은 내 얼굴 보고 딸치는 애들이 많아서 채팅을 잘 안 쳐. 야, 이 미친년아, 좀 생각을 하고 살아. 내가 남자친구가 있으면 지금 이 시간에 이 지랄하고 있겠냐? 어? 집에서 혼자 찌질하게 보쌈 시켜먹고 있고? 어? 머리 봐라, 이거 며칠 안 감은 거니, 이거? 이러 있겠냐, 내가 남자친구가 있으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상식적으로. 오늘 토요일인데. 아, 씨. 술이나 마실까? 아 맞다, 술 끊을 거다 얘들아. 얘들아 나 이제 술 끊을 거야. 진짜 끊을 거야. 내가 이번에 술 못 끊으면 끊는 거지 뭐.
나한테는 문자가 왜 이렇게 많이 와? 그놈의 사이는 1000평은 왜 달아나 자꾸 이씨. 메뉴? 메뉴 어딨지? 어딨나? 어딨나? 어, 밑에 있네. 이거 웬 하나였어. 존나 커가지고 나 여러 개 붙어있는 건 줄 알았는데. 노예 발품은 줄게, 너나 처먹어. 아, 존나 웃기네. 이 대결도 한번 볼래? 번외, 번외. 이걸 못 봤네, 근데 내가. 설렌 단계 쏘고 이겼으니까 좋습니다. 이겼어. 뭐하냐? 귀엽다 진짜. 아. 본방으로 오라니까. 어, 중계만 가 있어 쟤는. 어, 마지막이다. 빨리 먹고 치워야지. 배불러. 야, 중계방 니들 스티커 한 개 뺑 믿고 나한테 욕하기만 해봐 이씨. 니들도 나한테 스티커 한 개처럼 욕하고 싶으면 회장 먹어. 내가 봐줄게. 아, 잘 먹었다. 게장 발병상 한 개, 너나 쳐먹어.